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가 내릴 때 발생한다 해서 서리버섯, 동네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올해는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색 깔때기 버섯이 이명으로는 서리버섯, 직향이 난다 해서 직버섯, 군인처럼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민자주방망이 가지버섯이 나올 때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도 작은 게 나오네요.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작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회색 깔때기 버섯은 원래 서리 내릴 때 이 버섯이 발생된다 해서 이명으로 서리버섯으로 많이들 불렀어요. 어린 유생들도 있고요. 여기도 아주 작은 유생들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임도 쪽으로 7군데 되는 포인트 산을 다 돌아봤는데 이 아이를 하나도 못 만나 봤어요. 그래서 동네 위쪽으로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만 이제 서리버섯이 발생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거는 하나만 보시면은 옆에 낙엽들을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 작은 유생도 있고.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서리버섯. 향이 있어요. 그래서 칡버섯. 또 일렬로 쭉 요렇게 난다 해서 군대버섯. 그래서 요거는 한 군데 나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데서 많이들 발생이 돼요. 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명은 회색 깔때기 버섯, 이명으로는 서리버섯, 서리 내릴 때 이 버섯이 발생된다 해서 서리버섯, 향이 있다 해서 칡버섯, 군인처럼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리버섯 옆에 아주 유생들이, 자그마한 유생들이에요. 유생들이 지금, 아이고 떨어지네. 유생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은 유생이에요. 여기도 작은 유생이고. 그래서 이 앞으로 한 일주일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작은 유생들이 지금 주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날이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은 회색 깔때기 버섯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으로는 서리버섯, 서리 내릴 때 발생된다 해서 서리버섯, 향이 은은해요. 향이 있다 해서 칡버섯, 또 군인처럼 일렬로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는 이 아이들을 하나를 못 봤어요. 7군데를 다녔어도 전혀 만나보지를 못해서 올해 특이하게 민자주방망이 버섯, 이 가지버섯이 발생될 때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잡버섯들도 유난히 적기 때문에 아 그걸로 끝난 모양이 돼서 어제는 이 아이들을 하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던 영상을 폐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버섯을 못 보여드리는데 일반 영상만 올릴 수가 없어서 어제는 안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동네산을 어제는 임도 쪽으로 갔고 오늘은 집 뒤쪽으로 한 번 더 확인코자 왔는데 아 발생이 되네요.
오늘은 이 아이를 만나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작은 유생들이에요. 막 발생이 되잖아요. 저 안에도 작은 유생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리버섯이 이제 나와서 상태는 아주 깔끔하네요. 단단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낙엽들이 위에 깔아앉아서 덮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주위에는 지금 작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네. 낙엽이 떨어질 때, 서리가 내릴 때 난다 해서 서리버섯으로 유명하죠. 그러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돼도 낙엽 속에서 발생이 돼요. 잘 안 보입니다. 낙엽이 위에 발생되는 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고, 하나만 옆에서 발견하면은 그 주위에는 쭈르륵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쪽 임도 쪽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아마 선등자들이 다 채취를 한 것 같아요. 비도 왔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한번 이 서리버섯을 산행을 해볼까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부채버섯, 황금느타리 산행은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요. 황절삼은 올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황절삼은 포기하고 식용버섯은 앞으로 부선업은 산행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이네요.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서리 내릴 때 발생된다 해서 서리버섯, 향이 있다고 해서 칡버섯, 군인처럼 일렬로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충분히 발생이 되겠습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서리버섯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서리 내릴 때 발생된다 해서 서리버섯입니다. 향이 은은하게 향이 있어요. 그래서 칡버섯이라 하고요. 또 군인처럼 일렬로 난다 해서 군대버섯입니다.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 이명으로는 서리가 내릴 때 발생된다 해서 서리버섯으로 유명하고요. 또 향이 난다 해서 칡버섯,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 합니다. 식용이고요. 먹을만 합니다.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동네 산을 넘어서 동네 산 뒤쪽 넘어 계곡 쪽 포인트를 보려고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밑으로 반대편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포인트를 확인할까 하네요. 식용버섯 산행은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 참부채버섯, 버섯을 마지막으로 식용버섯 산행은 오늘로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산 뒤를 넘어가서 계곡 쪽으로 다 봤지만은
발생이 없네요. 어쩌다가 발생된 것들이나 보였지 없습니다. 그쪽 선등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인데 깨끗해요. 이제는 버섯, 식용버섯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마 같은 땅속 뿌리 약초들을 만나볼까 하네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씨방이, 참마 씨방이에요. 씨방이 이렇게 맺혀 있네요. 이 씨방만 가지고는 참마인지 단풍마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단풍마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하지만 참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줄기에 보시면은 참마 씨앗이 맺혀 있어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영여자라 하고요, 이명으로는 잉여자라고 합니다. 심으면 참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마를 두고 땅속에 장을 하고 하는데요, 천연 강장제라고 하죠. 위가 약하신 분,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뮤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참마예요. 생양면 산약이라고 하죠. 뿌리 약초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도 가을거지가 거의 끝나가요. 농민들 마음은 애가 많이 탔죠.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올해는 잎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과들이. 이번 주로 저희 동네 사과밭은 가을거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